안녕하세요. 무사히 대장암 수술을 갖다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병원에도 많은 친구들, 학생들이 찾아와 주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받았어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금 다 됐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아직 힘이,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한 3개월은 조심하라 그러네요. 아무래도 대장을 갖다가 거의 3분의 2를 적출해내고 거기에다가 지방도 같이 긁어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 그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방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식구들이 다 박장대소 했고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우리 닌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맞고 이렇게 식염수 같은 걸 갖다 맞고 막 이럴 때 살이 찌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이 빠지는데 저는 살이 쪄가지고 굉장히 간호사들도 의아했었고 99kg까지 막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닌겔을 좀 빼고 우리가 이제 식염수도 빼고 여러 가지 그 약들을 갖다 빼고 영양제도 같이 맞았었는데 그런 것들 서너 개를 다 빼고 나서 그냥 살이 쭉쭉쭉 빠지더니 저희 어머님 댁에 가서 좀 요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94kg까지 제 생전에 그렇게 살이 104까지 찐 다음에는 처음으로 94라는 숫자를 갖다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0kg가 빠졌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얼굴이 다시 포동포동 찌는 데는 불과 일주일, 2주일 정도가 지나서 2주일 정도가 지나니까 다시 다 복구가 된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배는 아직도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아직 체중은 안 재봤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단백질을 많이 보충하라고 해서 단백질을 많이 보충한 결과 손톱,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일 텐데 거의 그 드라큘라 손톱처럼 자랐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지금 여기는 시골집이고 시골집에서는 지금 이발소가 없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할 모던 패밀리는 계속 이 머리 스타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제 모던 패밀리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